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 되었고, 네, 오늘도 이제 카레밥에다가 강된장찌개까지 아침밥 먹어보려고 합니다. 카레가 거의 한 3일째 카레인데, 저는 뭐 항상 맛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똑같은 거 먹어갖고 혹시나 조금 식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있지만은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냄새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카레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 비비지 말고 이렇게 반 정도만 카레 적신 느낌으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외에다가 파프리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위치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위치라서 오늘 살짝 좀 그렇습니다. 여기 파프리카랑 파프리카랑 참외랑 싸운 게 있어갖고 다시 또 먹어주는 겁니다. 또 옆에서 검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더 마무리되면 이제 제거 해줄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 젓가락이 없어서 그냥 수저로 참외도 한번 먹어볼까? 카레에는 김치인데 김치가 없기 때문에 참외랑 파프리카를 먹어보았는데 둘다 괜찮습니다. 여기 세븐일레븐, 말씀드려도 되나? 세븐일레븐 물류센터인데, 물류센터 기사들이 조출이라고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편의점 이제 배송하려고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옆에서 이제 물건 다 싣고 출발 안 하고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댈 때가 마땅치 않은 거고, 차가 빠져줘야 되는데, 이제 조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카레에다가, 참외.
먹을만한데 느낌은 좀 생소한 느낌입니다. 강된장도 먹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카레를 잠시 내려놓고 강된장 찌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강된장인데 차돌박이, 양파, 호박, 감자? 감자도 들어갔고 자잘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진하면 국물이 진하면서 맛있습니다. 살짝 얼큰해가지고 생각외로 속이 다 풀립니다. 이걸 또 내려놓으면은 카레로 또 그릇을 바꿔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내려놓고 다시 카레. 이제 편의점 차들 나갑니다. 이제 한 3대 가량이 이제 연달아 나갑니다. 파프리카. 어우, 조용하네, 이제. 파프리카는 여러분들도 이제 과일 먹듯이 파프리카 뭐 통으로 드셔도 되고 썰어서 이렇게 그냥 드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김치 대신에 밥이랑 같이 먹는 건데 뭐 식사하시면서 먹어도 되고 그냥 과일처럼 그냥 이렇게 생으로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먹어가니까는 정신없이 먹었는데 거의 다 먹어가니까는 좀 아쉬우면서 카레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카레 마무리. 살짝 닦아주고 강된장. 강된장 마무리 됐습니다. 나머지 파프리카랑 참외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이따 먹도록 하고 강된장이랑 카레밥
오늘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옆에 기사님 아시는 분이 계신데 인사를 하려다가 좀 영상 찍느라 애매해갖고 좀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맛있게 먹었고 목소리가 오늘 좀 작게 말해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락통 정리하다 보니까는 요구르트가 들어있어서 요거까지 먹겠습니다. 이거는 밥 먹고 하나 딱 때려주면 아주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